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박정욱 차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으시겠어요. 저보다 젊으셔서. 아유, 장이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변종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야기는 뭐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고 그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고 어제 미국 시장에는 별로 큰 영향을 안 줬고 네. 갑작스럽게 아시아 시장 이렇게 흔들만한 뉴스는 아니었는데 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8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코스피 네. 코스닥이. 예. 그러니까 8주? 8주. 그러니까 이번 주간 단위로 한, 네. 주봉상 양봉이 계속 나왔다. 네. 주봉상 상승이. 상승. 네. 네. 8개째 코스피 코스닥. 그러니까 11월부터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그 4일인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 뭐 이 선거,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선거 그 무렵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오른 거네요. 네, 그 주부터는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피로감도 있었고 네. 뭐 오늘 보니까 코스피는 1.6% 하락했거든요. 네. 11월 이후로 오늘까지 이제 하락했었던 날이 이제 1% 이상 하락했던 날 딱 세 번 있습니다. 네. 근데 세 번 다 1.6%씩 하락했어요. 묘하네. 굉장히 묘하네. 1.6 빠진 다음 날은 어떻게 됐어요? 1.6 빠진 날은 올랐습니까?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네. 네. 10월 30일 날, 네. 10월 30일 MSCI 그 정기 변경됐을 때, 네, 리밸런싱. 네, 그때 외국인 2조 팔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1.6% 하락했는데 그 다음 날 뭐 상승했습니다.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상승했고요. 1.6% 하락하고 그 다음 날 1.66% 하락했고요. 그대로 돌렸네요. 네, 12월 8일 날 1.62% 하락했었는데 그 다음 날은 2% 올랐습니다. 그럼 두 배 올랐고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고 거의. 뭐 네, 네. 2% 올랐으니까 네.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고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아, 뭐 오늘은 뭐 수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1월 30일은 외국인이 2조 넘게 팔아서 네. 박살났다라고 하겠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1,600억 팔았고요. 예. 기관이 2,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정도 물량에 네. 빠져 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크게 받치진 않았다 이런 거네요. 네, 개인들도 예. 약간 좀 피곤한 거죠. 최근 예. 한 그러니까 12월 중순경부터 네. 조금씩 상승폭이 약해지긴 했거든요. 코스피 예. 시장이. 왜냐하면 오르던 것들이 네. 이제 워낙 많이 올랐고 예. 우리가 전 세계에서 11월 달은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오른 지수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약간 피로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도 공격적으로 시장을 사지 않았고요. 뭐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금지 네. 뭐 이런 거.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영국이 그 동남 지역을 뭐 좀 더 폐쇄를 더 한다. 동남이라는 게 런던 주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더 봉쇄 조치를 강화한다. 이런 네. 소식도 있었고. 뭐 여기다가 이제 외국인들도 최근에 주식을 안 사고 있어요. 네. 연이어 주식을 안 사다 보니까 매도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대형주 그다음에 11월 시장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주의 약간 부담 요인이었거든요. 예. 뭐 장중에 오늘 뭐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 뭐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뭐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졌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이제 시장 피로감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 좀 피로할 것도 같긴 해요. 네. 사실 7주 연속 상승이라는 게. 잘 안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아, 이게 뭐 중국 순환을 네.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르다 보니까 다소 에너지가 조금은 방전이라고 할까요? 충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내년도 이제 어닝 시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진짜 온기 1년
이제 실적도 나오고 4분기 실적도 같이 나오는데 그런 네.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요새 뭐 보고서를 보면서 계속 소개해 드리는 게 네. 내년도를 이렇게 준비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12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매 분기가 끝나는 달 중순 정도 되면 네. 이제 그 분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실적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어닝 프리뷰 자료라고 하거든요. 뭐 이번 지금은 이제 4분기니까 4분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라는 네. 애널리스트의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4분기 추정치는 전통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4분기에 뭐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떨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닝 추정치가 박한 게 4분기인데 이번 4분기는 추정치도 그렇게 많이 안 낮아졌습니다. 네. 기초에 비해서 한 9% 정도 낮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이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거는 4분기에 이익 조정 비율이 양호한 기업.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뷰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 그런 예. 기업들의 12월 실적이 좋고. 예. 그리고 12월 주가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내년에도 주가가 좋더라. 네. 이런 이제 퀀트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12월에 주가가 좋은 종목들이 뭐냐? 네.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들이 뭐냐? 이게 이제 내년도에 업종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면서 12월에 벤치마크를 아웃퍼포먼. 네. 그러니까 지수보다 실적이 좋은 업종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디스플레이. 철강. 예. 반도체. 예. 건설입니다. 와우. 이거는 뭐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LCD 가격이 5월 대비해서 거의 두 배 올랐다. 80% 정도 올랐거든요. 네. LCD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노트북이나 이제 PC 수요는 늘어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LCD는 접고 나가요. 안 하잖아요. 네. 네.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타이트해지고 예.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예. 지금 뭐 중국에서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서 뭐 철강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다. 반도체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좋고요.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뭐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러면서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익 조정 비율. 그러니까 이익은 이제 좋아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주가가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 업종들. 예. 실적이 안 좋았던 은행, 통신, 증권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엊그저께 그렇죠. 네. 정부에서 너희 배당 좀 줄여라.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월까지 굉장히 핫했던 업종이 예. 12월 달에 확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영구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배당 성향이 이제 대형주 기준으로 한 25% 정도 되는데 예. 정부에서는 한 20% 정도로 줄여라. 그리고 그거 이제 충당금 쌓아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그 정도 줄여라.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내년, 내후년에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배당 성향이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2020년도에 못 줬던 거 큰 탈이 없으면 그게 충당금으로 쌓여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배당 성향이 다시 25%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혹은 배당량이 끝난 다음에 네. 저평가됐던 게 정상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익이 좋아지는 업종들은 내년 시즌을 한번 노려보자. 그러네요. 그런 오늘 보고서가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철강, 반도체, 건설 이런 것들이 뭐 반도체를 제외해놓고 보면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이니까 그것도 네. 눈에 띄고 디스플레이도 뭐 굳이 붙이면 붙이지만 철강 경기, 반도체 경기, 건설 경기, 경기를 붙여서 자연스러운 업종들이니까 아 이게 시큐리칼 또 경기 를 조금 선반영하는 종목들 이렇게 보여지고 은행통신증권도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정부 정책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죠 통신도 그렇잖아요. 통신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4월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본 내용 중에 이제 이건 메리츠증권의 보고서였는데 네. 이제 동학개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 예. 뭐 요런 내용으로 해서 뭐 한 메르츠 증권? 네, 네. 아, 메르츠 증권이랑 우리는 지금 뭐 주식 대학 그거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럼 예. 요 내용은 네. 좀 뺄까요? 괜찮아요. 아, 네. 뭘 빼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 이건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아유, 같아요. 뭐 네. 더 알려 주면 좋죠. 예.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이제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하면서 성공하고 자본 시장이 클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이제 적은 건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예. 4월 5월과 지금 시장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지수는 신고가 가 있는데 4월 5월에는 상승하는 종목의 비중이 60,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압도적이네.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못 찍어도 눈 감고 못 찍어도 승률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상승하는 종목이 40%대로 적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수익 나는 이 종목 수가 줄어든 거거든요. 예. 그럼 내가 아무거나 찍어서 수익 날 수 없는. 그렇죠. 약간 이 3프로TV 같은 걸 많이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수익이 나는 예. 그런 시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시장 성과보다 우월한,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넘어서는 이 종목의 수가 네. 27%, 그러니까 30%가 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70은 벤치마크 이하의 종목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수익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4월 5월처럼 그냥 가만히 놓고 주식 사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그렇게 네. 되면 개인들이 예.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시장이다. 그렇죠. 여기다가 매매 회전율이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4월 5월만큼 지금 회전율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상승 종목 수도 줄어들었고 시장보다 종목이 못한데 회전율은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는 개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실패 경험이 계속되면 개인들은 시장에서 이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율이 높으면 뭐 사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좋지 않다라는 거 주식 오래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회전율이 높으면 좋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소진이 빨리 되죠. 아까 내 순환이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아유 힘들어. 좀만 쉬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찍는데 계속 잘 맞추는 사람은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는 좀 지양하고 주도주에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죠. 회전율이 높아지고 네. 있고 좀 내동 매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하게 주도주의 분산과 이게 순환매의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 이런 거는 시장의 건강성 그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 연말이라서 더 그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그렇게 하면 금리 인상, 예. 금리 인상 하면 뭐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예. 곡물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유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걸 보면 네. 104.96 포인트로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어이구,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 2015년 이후에. 네. 곡물 가격은 사실 잘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농산물의 투기적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투자 자산이거든요. 네. 선물이잖아요. 네.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철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데 이거라고 안 오르겠냐? 라고 하면서 투기적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농산물 ETF 같은 것들 설정 자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네. 있고 여기다가 이제 가뭄, 뭐 엘니뇨, 라니냐 막 이래서 가뭄도 굉장히 늘어나서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네.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에 때문에. 이제 돼지를 많이 이제 도살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많이 먹여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 수입이 중국이 실제로 실수요가 늘어나고 사료. 그렇죠. 사료가. 네. 네. 그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데도 이제 이런 거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곡물 수입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했는데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거 가지고 인플레가 발생할 거냐? 뭐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거냐?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닐 거라는 건데 이유는 연준이 보는 건 이제 헤드라인 CPI가 아닌 그냥 진짜 눈에 보이는 물가 상승률이 아닌 근원 PCE라고 네.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을 빼고 이거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래서 통화 정책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건데 네. 실질적으로 생활 물가에는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뭐 그런 맞아요. 그런 내용이어서요. 여론에는 굉장히 그게 또 우리 물가가 많이 올라서 대부분 그게 그죠? 기름값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잖아요. 그죠? 장바구니 물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한전이 에너지 연동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가 오르면 이제 전기 요금까지 오르는 거죠. 자,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애플의 자율주행차 테슬라가 어제 6%대 하락을 했는데 이 영향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S&P500에 편입됐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있었을 예. 수 있고. 근데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우리도 자율주행으로 전기차 만들 거야라고 발표하면서 사실 애플이 아니 그 테슬라가 내연기관차랑 경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 기업도 없었고 우리가 좀 뭐 테슬라가 겁낼 만큼의 기업이 없었는데 네. 또 애플이 만든다 그러면 이야기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애플이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요. 자율주행 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예. 꽤 됐죠. 그리고 2017년도에 뭐 이제 렉서스에 라이다 같은 거 달아가지고 자율주행 이제 실제로 돌아다녔었고 2018년도에는 더그필드라고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링 부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자동차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괜히 뭐 테슬라에 있던 사람을 빼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는 뭐 루머인데 TSMC랑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인공지능 칩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는데 자동차도 하락하고 그랬는데 뭐 만도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주들 네. 강세를 보였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전기차 다음으로 이런 거. 그렇죠. 네. 전기차 다음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자동차가 애플 차도 나오고 테슬라 차도 나오고 가다 보면은 뭐 예? 삼성차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차. 삼성은 한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 삼성 자동차는 네. 있었지 참. 네. 아픈 추억이 있지. 네. 아픈 추억이 있어서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거는 취소. 아이 어쨌든 우리 박정희 차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더 출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 있으신가요? 네, 크리스마스 아, 그래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네. 박정희 차장께도. 예, 구스다운 뭐라 그러죠 그 뭐, 패딩 네 패딩 패딩을 준비했습니다. 아.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예, 따뜻하게 추운 겨울 잘 다니시라고. 보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 제작진에서 준비해서 하여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예.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